이재명 대표 피의자 소환, 사필 규정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 속으로 고백 투어 행보를 하실 시간입니다. 설마 169석 후임무사 뒤에 숨어 스스로 미리한치 않은 기상천외한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국회 절대다수 야당의 대표이고 7개 대선 후보이셨는데 비겁하게 숨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